경부고속도로 졸음운전 사고를 낸 버스 업체가 기사들에게 사고 차량 수리비를 떠넘겼다는 의혹으로 사고 전부터 수사를 받고 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찰은 사고 버스 운전기사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보도에 장동욱 기자입니다. 두 명이 숨지고 10여 명이 다친 경부고속도로 사고를 낸 버스 업체가 사고 전부터 이미 경찰 수사를 받고 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교통사고가 나면 차량 수리비를 기사들에게 떠넘겼다는 의혹입니다. 운전기사들은 비슷한 사고에도 회사에서 요구하는 금액은 기사마다 천차만별이었다고 말합니다. 승무정지를 안 당하기 위해서 회사에서 너 그럼 얼마 가지고 올래? 요구하는 거예요. 돈을 가지고. 경찰은 지난 5월 이 같은 혐의를 조사하기 위해 버스업체를 압수수색하고 대표 최모 씨도 불러 조사했습니다. 경찰은 지난 9일 발생했던 졸음운전 사고에 대한 수사도 이어가고 있습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식반과 함께 속도 제한 장치가 제대로 작동했는지, 제동계통에 이상은 없었는지 등을 집중 점검했습니다. 또 버스에 장착된 주행기록계를 확보해 규정을 초과한 근무가 없었는지도 파악하고 있습니다. 혹시 뭐 결함 없었나 해서 그런 쪽이죠. 하드웨어 쪽이고 저희가 어제는 운행기록 관련된 거. 경찰은 사고 버스를 몰았던 운전기사 51살 김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TV조선 장동욱입니다.